민선단체장 23년, 국내 유일의 6선을 역임한 김관영 경북지사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북콘서트를 통해 퇴임 인사를 했습니다. 김 지사는 도청 이전을 최대 난관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임기를 꼭 열흘 남겨둔 김관용 경북지사. 도정 12년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은 역시 도청 이전이었습니다. 선거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표로 분석하면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뭐 약속을 지켰으니 운명이다. 내 시대의 운명이다. 이라고 그냥 집행하는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선거를 해보니까. 민선 23년간 지방자치의 역사를 함께해온 산 증인으로서 지방분권의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은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가 4반세기 역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됐는데도 옛날 틀과 법과 규정으로 갖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개헌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남아있는데. 새롭게 당선된 이철우 차기 도지사에게는 도민 통합과 함께 일자리 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배려를 당부했습니다. 취직, 기업, 먹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 또 사회적 약자. 그런 데 대한 태양이 아무리 높이 떠도 그늘진 곳이 있듯이 그런 데 대한 깊은 배려. 김관용 경북지사는 민선 자치단체장 6선의 기록을 가진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간의 삶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하고 23년 정치 생활을 마무리하는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김관용 지사는 별도의 퇴임식 없이 북콘서트를 통해 도민에게 퇴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